불판보다 뜨겁고 곱창보다 질긴 인연이 있는 곳. 많은 사람들이 안질한 곱창 거리를 찾는 이유가 아닐까요? 맞습니다. 아, 곱창 최고네요. 특히 이제 소리. 어, 여기 소리 올라왔습니다. 그 곱창이 그 곱창. 근데 제일 궁금한 게 양념이 나고요. 양념이 중요한데 우리 임채일 선생님 오셨죠? 양념 비법 물론 안 가르쳐 주시겠죠? 아, 그거는 일급 비밀이라 가르쳐 드릴 수는 없고요. 글쎄 말이에요. 네. 일단 연탄불에 이 구우니까 잡냄새가 나지 않고 고소하고 쫄깃쫄깃합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딱 네, 맛있어 아, 보입니다. 뭐 제가 직접 맛을 보고 정말로 맛있는지 한번 평가를 언제 할게요. 언제 잠깐 갔어요? 왜 드세요? 맛없으면 제가 맛없다고 저 신탐 어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가요? 어떤가요? 빨리 빨리 어때요? 아니 아유, 표정으로 이게 사실은 알겠네요. 돼지 곱창이잖아요. 근데 이 원래는 돼지 냄새라고 하는데 그게 그쵸? 양념이랑 어우러져서 돼지 향기가 됐어요. 어쩜 이렇게 쫄깃쫄깃하고 계속 씻고 싶어. 영원히 씻고 싶어요. 더군다나 오늘 이렇게 춥잖아요. 네. 이렇게 추운 환절기 날씨에 몸과 마음을 녹여주고 기운을 확 올려주는 거. 지글지글 연탄불에 이 돼지 곱창. 이만한 거 없죠? 네 아가씨 먹성 좋은 건 아는데 그만 씹으시고요. 본인 준비한 음식도 소개를 해주셔야죠. 아 맞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음식은 이게 아니었죠. 예. 저는요 강원도 강릉에 다녀왔습니다. 요즘같이 좀 이렇게 쌀쌀해지는 날씨에 요거 만드는 거 옆에만 있어도 배가 부르거든요. 사실 영양 만점이고요. 요 옆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갑니다 강릉으로. 예. 맛있다. 곱창 찍고 이제 다른 데로 갔습니다. 강릉. 네. 강원도 강릉에는요 바다가 만들어서 턱 부드럽고 고소한 두부가 있습니다. 두부! 네, 아, 이 전국 두부. 어디에서도 두부만큼은 이곳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데 길이에요. 네. 맛있는 길 이름이네. 길 이름부터가 남다르죠. 강릉 초당 두부거리예요. 아, 그 거리에 서고 싶다. 네, 소문대로 이른 아침부터 손님이 가득합니다. 야, 입에서 살살 녹아야 아이스크림 먹는 것만 어려워요. 더 진한 맛, 두부의 진한 맛. 네, 제가 냄새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 봤습니다. 어머, 콩 냄새. 야, 이 방 한가득 콩 냄새가 나네. 신혼방 같죠. 고소함이. 아침 식사에 제일 깔끔한 거예요. 초당 마을표 순두부. 두부 외에 별다른 게 안 들어가는 것이 이곳의 별다른 점입니다. 양념을 전혀 안 해요. 어머,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은요 간장도 안 넣습니다. 순수한 두부 본연의 맛을 즐기는 거죠. 순두부로 먹는 것이 굉장히 그 또 소개도 좋고 편안하고. 네 맛과 모양은요 가게마다 살짝 차이가 있어요. 남녀노소가 즐기는 음식인 건 확실합니다. 그렇습니다. 콩으로 만든 두부야말로 아이들 건강식으로 또 최고겠죠. 최고죠. 먹어 보세요. 네. 엄마가 해주는 거랑 여기서 먹는 거랑 뭐가 더 맛있어요? 당연한 질문을. 나한테만 솔직하게. 여기가? 여기가 더 맛있다는데. 엄마 이제 두부 요리 해주지 마. 네, 이 집의 인기 메뉴는요 순두부 전골입니다. 오. 네, 다 먹어도 될까요? 아니요. 와, 누구한테 줄 수 없는 맛. 한 숟가락만 더. 네. 네. 한 숟가락만 딱 드시고 이제 그만 드세요. 남 주기 싫은 맛. 아 맛있어요. 근데 맛있어요. 맛있게 드시고 또 뭘 또 이렇게 챙겨가세요? 이건 뭐예요? 네. 아 이거 뭐죠? 비지찌개. 맞습니다. 두부가 맛이 틀리듯이 비지도 맛이 틀려요. 이 두부를 만들고 남은 콩 찌꺼기인 비지는요 무료로 나눠주십니다. 이 식당을 나서는 그 순간까지 손님들 환심 제대로 사십니다. 무료예요? 네 무료예요. 두부 맛에 홀딱 반했으니 눈앞에 비지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저것도 맛있어요. 자, 손님들 단단히 홀린 초당 두부 저도 본격적으로 맛을 봐야겠죠? 육수는 따로 없고요. 순두부 자체에 국물이 있기 때문에 순두부만 가지고 끓이는 거죠. 네, 보글보글 끓으면서 이 두부 밑에 숨어있던 양념장이 풀어지니까 이런 모습으로 변합니다. 어머, 색깔이 변했어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순두부가 달걀 찜처럼 덩어리가 져 있다면 이곳 초당 순두부는 이 몽글몽글 부들부들 이런 느낌이에요. 맛이 어떨까요? 서울에서 먹는 진짜 맛있겠다. 순두부가 아주 진한 화장을 한 화려한 여자라면 이건 아주 얇게 화장을 한 자연미인 같은 그런 색깔이에요. 왠지 아시죠? 두부 자체가 맛있으니까 화장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자연미인. 그렇죠. 자연민. 저 같죠. 네?
만든 순두부는 조금은 거칠 줄 알았는데 정말 부드러워요.